우리 주일마다 발간되는 우리 3.1교회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글을 쓰고 있는 선교 편지가 있죠. 오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매번 이 글을 거의 읽는 편인데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많은 공고함과 어려움과 환란이 끊이질 않을까. 그것도 무슨 단순한 환란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목숨이 걸린 그런 환란 속에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몇 가지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1억이 1억. 그런데 이들은 관제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지하의 실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 정도가 지금 도를 넘어서서 이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지만 지금 G2로 불리울 만큼 미국과 유일하게 맞상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 있죠. 또 우리나라와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얼마 전 심양이라는 데를 방문했더니 한국인에 대한 대접이 여기서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예 한국인 카드 받지 않고 출입까지 통제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현장을 목격하고 오면서 우리가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케냐가 지금 의사분들이 그 파업을 일으켰어요. 전국의 의사들이. 안 그래도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인데 그 열악한 의료시설 혜택조차 받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탄자니아 대통령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케냐의 고통은 탄자니아의 고통입니다. 케냐의 고통은 탄자니아의 고통입니다. 해서 탄자니아도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닐 텐데 의료진 500명을 다른 물자와 함께 긴급 파견하고 또 보내는 그런 결단을 정부 측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단지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3.1교회가 이 즈음에 세계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고통으로 항상 아프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웃이 되어라, 너희가 이웃이 되어라 하는 명제처럼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뵈울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순종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이 그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이 편지를 읽으시고 아침에 큐티 할 때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줘서 칼럼을 하나 올라오기 전에 읽어봤는데 김연수라는 작가께서 그분은 이제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작가입니다. 뭐 글 한번 잘못 써가지고 보니까 잘못 쓴 글도 아닌데 참 이런 무도한 시대가 이 대명천지에 과연 가능했는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던 분이죠. 그분이 그 세월호에 관한 글을 쓰면서 저는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인용했어요. 연대기적 인생이 있고 히스토리의 인생이 있다. 연대기를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맨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또 맨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타임라인이에요. 연대기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부여되고 기도로 연결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달라요. 우리는 그 타임라인의 인생이 아니라 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소식, 뉴스를 우리는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아, 이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 같다. 이거는 내가 동참해야 될 문제 같다. 이것은 내가 함께 해야 될 문제 같다. 거기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진지하게 현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계시록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볼 텐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그 대접을 붙는 장면이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여러분 공중이라 하면 물리적 개념으로는 허공이에요, 그죠? 허공에다가 뭘 쏟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공중이라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인간의 이해 속에 담아져 있는 그 선입관,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통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무슨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까?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제가 방송국 그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서 그 피디들이 다 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쪼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야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랬더니 그런 농담을 처음 들은 모양이에요. 한 5분간 웃더라고요. 5분간. 흐뭇해서 웃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 영향력과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고 막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을 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이라. 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계시록 16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중이라는 말은, 또 공중에 쏟았다라는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시공간을 넘는 영향력과 영역을 뜻합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고 최종적 승리를 할 줄 알았던 그 세상의 영역에다가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자, 여기서 그냥 음성이 아니고 무슨 음성이죠? 큰 음성. 자, 기억해 봅시다. 이 큰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때는 볼륨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확정된 내용과 사실이 드디어 발현될 때 그것을 큰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런데 어떤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언약 가운데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확정했던 그 큰 음성이, 확정된 내용이 드디어
실현되고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자, 17절을 보세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항상 성전의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통치, 심판,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마 시대를 예견해서, 로마 시대를 전제해서 로마 황제의 보좌의 개념을 차용한 겁니다. 그 당시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 중에서도 중심이 어디죠? 로마의 황제의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가 앉는 의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통치가 시작이 돼요. 세상의 제국의 통치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영광이 그 보좌에게로만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당시의 로마가. 그렇듯 그것이 진정한 보좌가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좌가 아니다.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더 진정한 보좌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보좌라는 개념을 그대로 채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글에다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용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답고 좋은 수식어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또 그거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법적 용어를 씁니다. 그 당시 최고의 법정은 황제의 법정입니다. 그 황제는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부여된 부칙 하나가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집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황제의 법정이 최종적인 법정이고 궁극적인 법정이 아니다. 세상의 최고의 법정인 황제의 법정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 사형이라고 언도를 해놓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멋지게 한 가지 고백으로 역전시킵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법정이 아닙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하늘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그 성경의 글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법적인 용어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 차용된 보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세상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최고의 권좌로 최고의 보좌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진실한 참된 보좌가 우리에겐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사탄의 그 영향력에 대접이 쏟아지자 드디어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큰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에 발현이 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다. 이 참 묘한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마디의 말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사복음서에 눈이 강조되고 설명된 것처럼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그 말은 지불된 사실을 얘기합니다. 헬라 시대에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값이 지불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 제물되어 드려짐으로써 이제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공부하면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어요. 완료되었지만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현재 그 완성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해요. 최종적인 날과 마지막 날이 등장을 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적어도 최종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시간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V-Day를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그 최종의 날까지의 통째로 모든 기간을 성경 전체에서는 항상 종말 또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미세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림은 질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내용일까요? 최종적인 날에 일어날 내용일까요?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복잡한 건 그냥 혼자 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같이.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의 내용입니다. 최종적인 날의 내용은 따로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가까우니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11절. 자, 찾으셨나요? 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내용일까요? 최종적인 날에 일어날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서 최종적인 날에 일어날 내용을 기술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최종적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강조해왔던 게 이런 거죠. 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보는 책이 아니다. 계시록이야말로 가장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책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현실적인 책이냐 볼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6장 17절, 18절 봅니다. 본문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성경에서는
몇 가지 그 아주 일관된 표현들이 있어요. 번개 또는 음성 또는 큰 음성, 지진 할 때는 항상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서 심판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심판 중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로울 뿐이지 세상은 이미 자기들이 토해내고 자기들이 뿌려낸 그 악으로 사실상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비틀려져 돌아가는 모든 악과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상식적인 분을 뽑아야 돼요. 막말하는 사람 말고 말은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 얘기는 또 우리가 혈압을 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지금 자체가 심판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큰 지진이라는 표현은 뭘 뜻하는가? 여러분, 이 큰 지진은 완전한 파멸을 얘기합니다. 번개, 큰 음성 또는 섬광 이런 것들은 그냥 심판이 시작됨을 얘기하지만 지진은 드디어 그 마지막 파멸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지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갈라지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지진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근거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우리 뭐 포항 경주에서 발생한 그 3점 몇 도의 지진에도 온 나라가 경악을 했죠. 기겁을 했죠. 근데 7.8, 8도 이런 지진 한번 겪으면 온 도시가 완전히 뒤틀려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일본을 갈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일본의 그 간혹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의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또 복구해내고 일궈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의 그 얼굴 속에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이 그늘이 있어요. 그 지진에 대한 항상 그 두려움, 공포가 있는 것을 얼굴에서 봅니다. 지난번 그 동경 대지진을 났을 때에도 갑자기 교회로 일본 국민들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모여드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는 보고를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는 딴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히 거할 도성과 거처가 아니라는 커다란 시대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진을 겪을 때에도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빨리 뛰어나가야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매일 조금씩 흔들흔들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계속 고쳐서 쓸 마음이 있을까요? 이사 갈 마음밖에 없을까요? 이사 가야죠. 아우, 이 집 이따가 큰일 나겠다. 여긴 내가 살 집이 아니다. 그걸 새기고 각인하고 새기고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절망스러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문득 섬뜩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와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주할 도성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런 심판의 모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9절을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이 부분 이제 해석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큰 성이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데 몇 갈래로 갈라집니까? 세 갈래로 갈라져요. 어디 어디로 갈라졌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완전한 파멸을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우리 보통 완전히 부서진 걸 산산조각이 났다는 수식어를 쓰기도 하죠. 그렇듯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완전한 멸망을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실까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은 또 어떤 성을 얘기할까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찾을 일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해해서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여기 알듯 모를듯한 엉킨 표현 하나가 눈에 띕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무슨 기억일까요? 이것은 악한 행위에 대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어원이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인 줄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익히 더듬어 봐도 금방 나타나는 알 수 있는 답이죠.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케 하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에서 나라의 어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혼잡케 하다. 바벨탑을 쌓았던 유래가 뭐였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은 선교적 명령 차원에서 사실은 흩어지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자 자기들이 자기들의 아집을 쌓고 우상을 탑으로 형상화시켜서 쌓았던 겁니다. 그것은 고대 문헌에 보면 각 나라들이 그런 탑들을 많이 쌓았어요. 바벨탑이 탑의 원조는 아니에요. 그렇게 탑을 쌓습니다. 자기가 자기들의 인생을 보호하고자.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거나 세상을 질서 있게 하거나 세상을 유익하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혼란 일어나고 혼잡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구음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요즘은 유튜브 뭐 별게 다 올라와요. 보다가 그 한국이 그 특별한 나라인 뭐 2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저 웃기는 특별함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첫째가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꼬락에 때만춤도 안 여기는 나라, 뭐 이게 2등으로 뽑혔고, 두 번째는 IS가 우리나라에 절대 발을 못 붙이는 이유,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테러 집단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실제 위장 취업을 했대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냥 너무 욕을 하고 때려가지고 이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야, 난 참 별난 특별함이 다 있구나. 근데 거기에 저 건강한 보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유엔에서 글 없는
그 지역이나 민족에게 글을 배포할 때, 가르칠 때 한글을 배포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글이 과학적이고 가장 적은 스펠로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훌륭한 철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글을 쓰고 있지만 쓸수록 한글은 신기한 글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모음과 자음으로 어마어마한 놀이끼리하다, 노랗다, 노루수름하다, 우리말처럼 그렇게 의태어와 부사와 이런 것들이 발달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 세상이 사실은 구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의 사건으로 바벨이라는 언어 자체가 결국 혼잡케 하다라는 기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큰성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요? 이것은 시대마다 로마다 또는 일본이다 이렇게 세대주의 학자들의 해석의 패턴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항상 뒤틀리게 하고 뒤집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과 영향력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 그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큰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19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 세상이 그 악한 경향과 영향력에 취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아요.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이 바벨론의 그 큰 성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해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 취하다라는 말은 에베소 5장에 등장을 하죠. 그것은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다,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은 그 두 어원의 뿌리가 사실은 지배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말은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만 내 인생을 두어라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세상이 큰성 바벨론이 되어서 세상이 다 혼잡스러워요. 뭐 요즘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진짜는 가짜 취급을 당하는 이런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일 요즘 빛바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빛바랜 문장은 이런 겁니다.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만큼 요즘 매력 없고 영향력 없고 무능력한 표현은 없는 듯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분명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미리 이 시대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큰성 바벨론의 파멸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째는 방금 소개되었던 것처럼 이 선교 편지에 나타난 그 모든 도시와 그 지구촌의 고통들이 전부 큰성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서 얼마나 무서운 인격 침해와 고문과 살육이 광기에 미쳐서 붙들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까운 철책선 넘어 집단도 마찬가지고 거의 광기 아니에요. 이 종교도 건강한 종교야 미친 종교 같아요. 세상이 지금 상황이 저 이슬람 쪽도 그렇고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개, 돼지보다 못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가면서
사람 목숨값이, 저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만도 못한 목숨값이 되어서 팔려다니고 고문당하고 목잘림을 받고 이런 끔찍한 보고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만 편안한 자리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라고 자위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탄자니아 대통령의 그 성명처럼 케냐의 고통은 탄자니아의 고통입니다. 그거를 빗대자면 이 지구촌 곳곳에 그 광기에 붙잡히고 큰성 바벨론의 신음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 묶여있는 그들의 고통은 바로 오늘 우리 3.1 청년들의 고통이고 성도들의 고통임을 기억해서 항상 이 지구촌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